서정석 시장이 상당히 이번 대회에 많은 그 공을 들였다고요. 예, 용인에서 굉장히 여러 스포츠 종목을 상당히 많이 육성하고 있는 네. 것 같아서 상당히 바람직스럽습니다. 자, 용인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용인대의 검도과 학생들인데요. 김영학 용인대 교수가 지도하는 학생들인데 공개한 뭐 조선세법입니다. 아주 이쁘죠? 네. 특히 검도하는 선수들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조선세법은 중국 병법 집대성이 된 그런 그 무비지 네. 명나한테 모은이라는 사람이 쓴 무비지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나라 헌법이 조선세법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시원대에 되살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무예도보 통지는 예도보에 이것이 나와 있어요. 네. 거정세. 거정세. 24가지 자세 중에서 12가지만 뽑아가지고 네. 시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 검도인 대상으로 승단제도에 이게 도입이 됐습니다. 예, 올해부터 승단제도가 조선세법. 일반인이 네. 승단하려면 할 게 참 네. 많습니다. 네. 아, 용인대학교는 유도, 검도, 뭐 무도, 또 네. 경호. 무도대학 내에 예. 또 동양무예학과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에 검도과가 있어서 네. 학생들이 각 학년별로 30명씩 김영학 교수 지도하에 예. 지금 모델을 수련하고 있습니다. 예. 동양무예학과 참 그 이름이 좋습니다. 예. 예. 김정행 총장이 또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예. 김정행 예. 총장님이 그 유도 협회 회장이면서 동시에 무도에 관심이 많으셔서 네. 유일하게 이렇게 과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물러서죠. 조선제법은 천지인으로 나누어서 네. 천의 넷, 지의 넷, 인의 넷, 네 가지, 토탈 12가지 자세를 시범을 보이면서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대응해서 상대방을 이기는 그러한 기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주 눈이 초롱초롱해요. 예, 눈이 아주 상당히 그러나 살아있어요. 예, 살아있습니다. 네, 비껴서 좌엽세. 네. 이제 우엽세를 하게 됐는데 우측으로 칼을 뽑아서 예. 찔러 들어가고 찌르고 들고 거정을 한 다음에 네, 중단해서 네. 칼질을 치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 정확하게 외우려면은요. 네. 정말 연습 많이 해야겠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죠. 예. 평소에 수련하고 나서 한 번씩 해보면 몸에 익어지죠. 네. 어거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방 칼을 누르고 네. 좌우방으로 쳐서 된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손만 칼을 쥐고 있는 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발 전체 마음과 네. 몸과 발 손발이 일체가 되어야죠. 뽑았습니다. 은망세라고 그래가지고 네. 사방패에서 치는 거죠. 전시세 밑으로 뽑아서 네, 뽑아서 돌리고 중심을 준 다음에 왼발 뒤를 뻗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 칼집에 꽂는 기술도 상당히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예. 예. 그처럼 손을 비니까 손 비고요. 예. 예. 비껴서 찌르고 예. 빼는 방법이 세 가지, 뛰는 방법이 세 가지 꼭 예. 익혀야 됩니다. 아, 마지막에 봉두쇠. 그렇죠. 봉황의 머리라고 그래가지고 뽑으면서 왼발 나가면서 누르고 그 다음에 상대방 칼을 치는 겁니다. 마지막에 칼을 꽂기 전에 네. 돌아오는 자세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힘이 듭니다. 항상 제자리를 꼭 와야 되니까 예. 네. 네, 아주 이쁘게 잘했어요. 예, 자 다음 잠시 후에 이제 일반부 4강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선수들은 준비하고 있고 공개 연무가 막 끝났습니다. 김영학
7단의 시도로 공개연무 조선세법이었습니다. 용인대학교 검덕과 학생들이었습니다. 줄 맞춰서 아주 잘 나가고 있고 관중들도 아주 신기해하는 분들도 있고 또 주의 깊게 지켜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4강 경기인데요. 첫 번째 경기가 이제 서성광 선수 최철기 선수. 예, 이 대결은 참 정말 불꽃이 튈 것 같습니다. 주심의 역시 박학진 8단이 되겠습니다. 네. 아, 양 선수 나왔습니다. 오른쪽이 최철규 그리고 반대편에 서성광 선수가 서 있습니다. 결승 진출자